진짜 요즘요 흉흉해요. 진짜 요즘 주변 분들 다 그러시죠? 밤에 일 나가기가 무서워. 특히 사람 많은데 가기가 무서워.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근데 이번에는요, 파출소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머나? 지난달 6일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요. 파출소 안에 한 남성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새벽 2시쯤입니다. 한 남성이 파출소를 찾아왔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요,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쌍칼도 아니고요. 이 흉기를 들고 파출소 안까지 들어온 남성, 알고 보니까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주취 난동자라고 합니다. 하하. 이날도 역시 술을 마시고 왔다고 하네요. 아니, 평소에도 알 정도의 주취 난동자. 근데 무슨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흉기를 들고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파출소라고. 파출소로 간 이후에, 들어간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일단은 진짜 긴장됩니다. 그 이후의 상황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세요. 네, 들어드릴게요. 안쪽으로 가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지금 마지막에 무슨 상황, 마지막 장면 무슨 상황이 일어난 겁니까, 최재봉 교수님? 퇴직원을 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 보셨지만 대응을 처음부터 퇴직원을 쏜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그냥 경찰서를 찾아온 거예요. 흉기를 들고, 그것도 두 개를 양손에 들고 흉기를 들고, 본건 보셨죠? 욕설하고 막 협박하고, 그리고 더 위험한 건 경찰들이 가까이 가서 흉기를 휘둘러요. 마지막에 경찰들이 차면 내려놓으세요, 말 들어드릴 테니까 내려놓으세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네. 저 상황이 되면 더 이상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주취 행위를 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지금 경찰서까지 찾아와. 저 흉기 휘두르는 거 보세요. 경찰 앞에 가서. 얼마나 위험해요. 네. 그래서 경찰이 불가피하게 테이저건을 쏴서 저 남성을 제압을 하게 된 겁니다. 경찰 출신이신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보실 때는 일단 대응을 잘 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테이저건을 발사한 것 자체는 적절해 보입니다. 다소 과하다고 평가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 상황에서는 불가피했던 것 같고, 어느 파출소 지구대나 동네에서 유명한 주취 난동자는 있기 마련인데, 통상은 술에 취해 찾아와서는 장시간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삿대질을 하는 정도이지 양손에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 경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데 법정형의 징역 7년 6월 이하 등입니다. 통상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날 자신이나 가족들이 경찰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면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말라고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통상 경찰관들은 마음이 약해져서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만큼은, 즉 흉기를 들고 위협한 이 사안만큼은 합의 가능성이 지극히 낮고, 그 경우에는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걱정되는 건요, 혹시라도 실형이 아니라 또 설령 실형을 살다 나왔더라도 무슨 복수심 그런 거에 또 이 경찰분들 찾아가서 해코지 할까 봐 걱정되는데, 제발 이번엔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진짜 왜 그래요? 이번엔 흉기 든 남성의 거리를, 길거리를 활보했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지난 8일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조용한 한 마을에도요, 흉기를 든 남성이 나타나 이 마을의 주민들이 정말 공포에 질렸습니다. 흉기를 든 남성을 발견한 신고자가 차 안에서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성 굉장히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 신고자를 막 겁을 줬다고 하거든요. 이 신고자에 따르면 이때 이 남성의 눈빛까지 굉장히 이상해 보여서 나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신고에 임했습니다. 실제로 이 경찰이 출동을 해보니까요, 이 남성 50대로 보여졌고요. 이 남성 실제로 흉기를 들고 마을을 배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흉기를 들고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있어도 위험할 판인데 배회하고 있어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일촉즉발의 순간이잖아요. 빨리 검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검거됐고 제압했냐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내려가요. 빨리 내려가.
오전에 봤잖아요. 아, 영상 찍으세요. 찍고 있어. 오전에 만났잖아요, 우리. 예. 자, 컵 한잔 하러 가. 예, 네, 칼 내려서 칼. 칼 찍으면 안 돼. 커요. 아, 찍지 마라. 그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얘기 들어줄게. 얘기 다 들어줄게. 찍지 마, 찍지 마. 자, 다행히 저 때는 테이저건 발사도 없고 다행히 천만 다행으로 뭔가 좀 평정하게 진압이 제압이 됐어요. 그런데 야, 이걸 이 영상을 보니까 우리 경찰분들 하루에도 진짜 수차례 저런 신고받고 출동하나 봐요. 대응이 정말 적절합니다. 저는 경찰과 흉기를 예비 범인이 나오는 장면 자꾸만 눈물이 나요. 그러네. 아. 네, 사실 요새 흉기 난동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 너무 곳곳에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어서요. 이 시민의 신고를 받자마자 경찰차 두 대와 또 경찰서장까지 함께 모두 다 달려가서 이제 대응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하. 그래서 경찰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흉기를 내려놓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커피 한잔 하자, 아이스 커피 한잔 하자. 얘기 다 들어줄게요. 라고 하고 흉기를 내려오니까 괜찮아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사실은 저 사람이 자기 얘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고요. 괜찮아요? 라고 물어봐 주는 그 말이 괜찮아요란 말이 너무나 이 사람의 마음에 비친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한 아이스 커피보다 더 위력을 발휘했던 건 경찰들의 따뜻한 마음인 것 같고요. 저는 10여 년 전에 신창원 씨 살인범 얘기를 들었는데 이감을 하는 과정에 정말 이렇게 잘 긴 못을 날카롭게 갈아서 탈출할 생각이었답니다. 근데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그때 그 전 교도소에 있던 교도관 나이 드신 분이 신창원 씨 날씨 추운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가요. 아무 이유도 없어. 추운 데 가면 더 마음도 춥잖아. 따뜻한 차 한 잔 마셔. 그 말에 그 흉기였던 못을 전해주고 아주 차분하고 조용히 청송교도소로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죽고 싶은 사람 마음 많고 마음속에 흉기가 더 많으시겠지만 누가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주는 것, 전해주는 것, 괜찮아? 라고 물어봐주는 말은 경찰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경찰분들이 대응한 거 보면요.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뭐 흉기 들고 활보한다는데 저기 보니까 뭐 정자에 앉아있는데 무슨 활보야? 그게 아니라요. 알아봤더니 저희 제작진이 알아봤더니 경찰분들이 저곳으로 인파가 드문 곳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와요 하서 사람들 많이 앉아있는 곳으로 유도를 해서 저렇게 말로 설득 끝에 제압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쓸데없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진짜로 커피 사드렸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기를 손에 쥐고 있으니까 자해도 할 여지도 있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 조심스러웠죠. 팀장님이 달래고 좀 순화시키고 하느라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좀 하자 뭐 이렇게 달랬던 거죠. 예. 검거를 하고 이제 상황이 좀 정리됐다 하면 이제 그 외에도 무슨 우리 형사들이며 또 무슨 다른 이제 출동 병력이며 많이 있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따로 어디 가서 커피를 정말 사주거나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들어와서 이제 더 진정시키고 또 음료를 주고 막 그렇게는 됐습니다. 예. 아니 커피를 안 줘요. 이건 농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음료를 또 대접하면서 탁 음료 드세요. 아이고 힘들죠. 그렇게 뭐 이렇게 또 다독이고 한 것 같은데 근데 힘든 거 얘기 들어주고 다독일 수는 있어. 하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다고 순순히 큰 저항 없이 검거됐다고 이거 죄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살기 어려워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 흉기 소지로 체포를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 검거 직전 마트에서도 제초제를 내놓으라면서 직원을 위협하고 계산대를 내려치며 난동을 부리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이 남성에게 특수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이 남성은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 분명히 죄는 죄니까요. 죄값 받고 나오세요. 그리고 나와서는
혹시 힘들 때는요, 혹시 주변에 얘기 들어주는 분이 없으면 그때 파출소로 가세요. 가서 경찰분들한테 신세한탄도 하고 도움도 얻으세요. 왜냐하면 경찰분들 나 몰라 하신 분 아니잖아요. 지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번에는 살아갈 용기를 내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